고풍스런 분위기가 남아있는 몇 안 되는 동네죠. 정동길입니다. 옛날에 이런 건물이 남아있는 거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계속 요즘에 일본에 있었는데 일본은 예전 오래된 건물들이 그대로 잘 보존되는 게 많잖아요. 신축하지 않고. 저는 서울신문 막 이런 신문사를 굉장히 많이 돌았었어요. 가서 열심히 인터뷰를 했던 기억이 나는데 그때 여기 이 동네 참 많이 왔던 것 같아요. 새벽같이 일어나서 아침 8시부터 돌아요. 거의 기자님들 퇴근하실 때까지 도는 거예요. 하루 종일. 뭐 중간에 식사도 제대로 안 해요. 막 다 차 안에서 먹고. 지금은 좋은 추억? 네. 꽃을 얹어주네. 에이드를 시켰습니다. 이 꽃도 씹어 먹는 건가? 오이 식구나래, 오이 식구나래, 묘에 뭐에 귀움. 하면 맛있어요. 오늘은 이런 분위기의 카페를 가보고 싶다. 약간 이런 게 있어야 돼. 성수동 을지로 많이 가는 것 같고, 거의 혼자 가거나, 가까운 곳이라면 가끔 아버지 같이 가주세요. 가끔 압구정 정도에 있는 병원 갔다가 근처에 있는 카페 갈 때는 같이 갈 때가 있는데 바쁘시다고 빨리 가야 된대요. 그 이유가 강아지 밥 줄 시간 다 돼서. 호두과자 좋아해서 가다가 코코도 하나 사자. 자, 하나씩 드세요. 따끈따끈할 때 카메라 하시는 분도 하나 입에 넣어드리고. 하나 드실래요? 제가 하나 드세요. 먹어. 네. 정동길에 놀러 오면 반드시 들르는 곳입니다. 서울시립미술관. 건물도 이렇게 느낌이 있고요. 특히 앞에 정원이 너무 예뻐서요. 저런 옛날 건축물 좋아. 여기가 원래는 평리원이라고 1895년에 우리나라 최초의 재판소가 세워졌던 그런 자리라고 합니다. 그러다가 1928년에 경성재판소 건물이 새로 지어졌는데 지금 보고 있는 건물 앞부분 벽체와 현관이 100년 전 건물이 막 지어졌을 때 그때 당시에 그대로의 모습이라고 합니다. 와, 진짜 옛날 간판이다. 그쵸? 되게 오래된 예술의 공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서 공연도 많이 하고요. 이 건물 패턴 봐봐요, 여기. 진짜 옛날 느낌. 창살 봐봐. 이런 것도 그렇고. 올라가는데. 나 이런 데 작업실 하나 만들고 싶어요. 조선시대 개학기 때 지어진 건축물들이 아주 많이 남아있어요. 벌써 한 150년 정도 됐다고 합니다. 러시아, 캐나다 대사관 같은 건물들도 그렇고요. 교회나 학교로 세워졌던 건물들도 지금도 그대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화여자고등학교. 이화여대랑 재단이 같나? 야, 학교 대박 멋있다. 나중에 나 딸라면 이화여자고등학교 보내야지. 이고 나온 여자예요. 예원학교 학생들이네. 아, 교복 입고 싶다. 안녕! 와, 학교 너무 이뻐, 진짜. 옛날에 이렇게 예원학교. 나중에 자식 나면 예원학교 보내야겠다. 저는 이렇게 오래된 것이 참 좋습니다. 삶을 한 템포 쉬어가는 기분이랄까?
뭔가 100년 넘게 기나긴 세월을 견뎌온 그런 존재 앞에서 당장 이렇게 하루하루 사는데 뭔가 이렇게 아등바등하는 일이 별일이 아닌 것처럼 느껴지더라고요. 개발되고 신식 건물이 들어오는 건 너무 좋지만 그래도 우리만의 정서가 남아있는 것들을 잘 지키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참 많이 드는 요즘입니다. 그리고 여기 정동에 오면 꼭 가보고 싶었던 곳을 제가 얘기를 했었었는데 정동 1928 아트센터라고요. 1928년에 구세군 중앙회관으로 지어진 건물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거의 뭐 100년 다 됐죠? 95년 정도 됐으니까. 이야 진짜 근데 세월이 느껴지는 건물입니다. 지금은 갤러리로 이렇게 운영되고 있는데 빠담빠담이라고 프랑스에서 활동하는 그런 재벌 작가님들의 전시가 열리고 있네요. 되게 유명한 노래인데. 야, 건물 진짜 너무 좋다. 외국에 온 것 같아. 와, 근데 책상 미쳤다. 와, 너무 멋있다 책상. 시원해 여기 있네. 와, 조명이야 대박. 와, 장난이다. 미쳤다. 지금은 지휘자가 나오고 이 음악의 컨셉에 맞춰서 안에 형태가 살아서 움직이고 있어요. 지금 이 오페라 하우스에 있는 듯한 느낌이 들고 바이올린 소리가 나오니까 바이올린을 키는 또 형상이 계속 화면으로 바뀌면서 나오고 있고 데이비드 보인가? 데이비드 보이 얘 음악이 나옵니다. 지금 저 화면에 나온 사람도 데이비드 보이고요. 밴드 박스 나오네요. 아마도 이 동상 뭔가 익숙하다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조나단 보로프스키라는 조각가의 작품 바로 해머링 맨입니다. 오, 움직여. 이거 또 밀치면 옆으로 꼬꾸라질 것 같아. 진격의 거인. 진격의 거인 같아. 처음 이곳에 자리 잡은 2002년부터 지금까지 어김없이 망치질을 계속해온 해머링 맨. 정해진 시간에 출퇴근을 반복해온 일개미 같은 참 우리들의 일상 뭔가 대변하는 것 같지 않아요? 자, 이곳에 해머링 맨이 자리한 이유, 여기 빌딩 3층에 바로 미술관이 있기 때문인데요. 세아 미술관입니다. 이미 1층부터 뭔가 제 시선을 끄는 것들이 굉장히 즐비해 있습니다. 멋있다. 기대 이상인데? 대형 모빌로 유명한 작가 프레일겐의 설치 작품을 비롯해서 그림을 뒤집어 내걸면서 미술계의 관습에 끊임없이 저항해왔던 독일의 신표현주의의 거장 게오르고 바젤리치의 작품이 걸려있습니다. 피규어가 달려있는데? 자, 하나하나 그림을 그려낸 그 3인치의 타일들로 거대한 벽을 메워서 꿈과 희망, 사랑, 평화의 메시지를 전하는 분이시죠. 강익중 작가의 작품도 만날 수 있습니다. 와씨. 보여요?
어, 없어. 바로 제가 좋아하는 잉고 마우르의 작품도 있습니다. 동생이랑 값어치 있는 거에 대한 가구와 조명에 대해서 좀 얘기하다가 잉고 마우르의 독창적인 그런 자유분방한 스타일이 너무 멋있고 좋아서 그래서 구입하게 됐죠. 저런 것처럼 빛을 저는 살아있게끔 만드는 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전구에 빛을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빛이 전구를 만들어낸다고 해야 될까요? 이거 봐. 오, 구조물이 밖에서 봤을 때는 너무 현대식이었는데 되게 특이해요. 오, 해리포터 막 그런 계단 같지 않아요? 무서운데? 야. 이렇게 바쁜 도시 생활 속에서 언제든 예술을 접하고 사유할 수 있도록 공간을 열어두고 있다는 세화미술관. 이곳에서 오늘 우리가 둘러볼 전시는 바로 정물도시 스틸라이프 스틸시티입니다. 자, 오늘은 정물합니다. 제가 예전 미술교육 때 가장 처음 물감으로 색감을 입혀서 배웠던 게 정물화였는데 전시전 제목처럼 도시 안에서 볼 수 있는 여러 가지 장면들을 포착했습니다. 여기서 전시된 카츠의 작품들은 꽃입니다. 꽃. 그리고 왠지 익숙한 누군가의 표정과 얼굴이 카츠의 캔버스 위에 담겨져 있습니다. 화려한 묘사 없이 오로지 단순한 색채와 구성만으로 그려진 장면인데도 또 어떤 추억을 떠올리게 되는 건 뭔가 알렉스 카츠만의 매력인 것 같습니다. 한때 이런 게 되게 이런 작가들이 많았었는데, 그쵸? 이렇게 뭔가 그림인데 뭔가 약간 이것들을 좀 살아있는 것처럼 형상화하는 스타일인 거잖아요. 진짜 꽃이 묻어있는 것 같아. 이거 봐. 나 이거 진짜 꽃인 줄 알았어. 꽃인 줄. 저는 어쩐지 또 이 작품이 눈길이 가는데요. 미국 출신의 화가 웨인 티보의 작품이라고 합니다. 잭팟 머신을 그려놓았는데 약간의 그 세월의 흔적이 남아있는 그런 빈티지스러운 너무 느낌이 좋게 느껴지는 건 저뿐인가요? 웨인 티보는 작품 속에 그려진 잭팟 머신 같은 그런 사물들이 회화의 진정한 주제라고 여겼다고 합니다. 이런 일상적인 사물들이야말로 그 시대를 말해준다는 겁니다. 전시의 느낌을 보여드릴게요. 어때요? 바빌론으로부터의 탈출. 진 다이. 이거는 뭔가 예전에 한복 같은 느낌이거든요. 뭐야? 이게 뭘까요? 어디서 많이 와, 한국 분이시네요. 파르마 핑크, 영혼의 불꽃을 담았습니다. 섬세한 붓터치로 부연한 회화 작품 같지만 이 작품은 물감이 전혀 사용되지 않았습니다. 오로지 스테인리스 금속과 조명만으로 이토록 아름다운 색의 형상을 만들어낸 겁니다. 개인적으로는 떠오르는 기억이 있는데 옛날 제가 연습생 시절에 연습이 끝나면 저는 서울역에 가서 지금 박물관이 된 그 서울역 말이죠. 빠르면 12시 5분, 늦으면 12시 35분에 있었던 무궁화호 기차를 탔었어요. 그때 이제 아무튼 밤에 열차를 타고 이제 집에 가면서 보았던 그 야경 속의 빛들 같아요. 나도 저들 속에 있는 뭔가 한 점에 뭔가 빛이 될 수 있을까? 그때 당시는 그런 꿈을 꾸면서 제가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그런 빛이 되길 바랬던 것 같아요. 저는 이 작품도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멀리서 보았을 때는 화려하게 옷을 차려입고 행진하는 퍼레이드 속 소녀 같은데 가까이 이렇게 다가가서 바라보면 흑백 사진들이 가득 채워져 있어요. 어느 가족의 단란한 일상과 기억이 담긴 사진들 말이죠.
예술은 이렇게 작지만 소중한 일상들이 모여 탄생하고 그래야 또 다른 이들의 삶을 움직이고 변화시킬 수 있는 게 아닐까. 특히 저는 이 빅 무니즈 작가를 한 번쯤 여러분들이 찾아보셨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살짝 쿵 들었습니다. 먼지나 철사 그리고 버려진 장난감 같은 그런 쓰레기 같은 것들을 모아서 예술 작품으로 탄생시키는 작가거든요. 버려진 것들에서 가능성을 찾아내는 작가의 시선이 저는 참 뭔가 빈티지를 좋아하는 저로서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재밌었어. 좋았어. 주제는 확실히 있고 그들만의 생각은 있는데 내가 느끼는 대로 이런 느낌이 생길 수 있겠구나 아니면 저런 감정이 느껴질 수 있겠구나 이런 것들이 좀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것 같아서 되게 좋았고 사실 부담스럽지가 않잖아요. 정물 자체가 어렵지도 않을 뿐더러 누구나 좀 잘 즐길 수 있고 그리고 오히려 여기가 전시장은 생각보다 그렇게 큰 건 아닌데 이 들어와서 올라오는 시간까지도 계속 전시를 보는 듯한 느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짧게도 느껴지지 않았고 재밌었던 것 같아요. 그냥 이렇게 걷는 거 좋아하고 그리고 원래 진짜 그 거리와 문화를 느끼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큰 도로변의 길을 걸으시면 못 느껴요. 골목으로 가세요. 네, 골목으로 가시고 다니지 않던 길로 가시다 보면 새로운 것들을 느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매번 그렇게 다니거든요. 앞으로는 예세이가 조금 더 여러분들과 일상을 공유하는 진짜 문화를 공유하는 그런 방향으로 나아가려고 노력할 것 같아요. 예, 이제 조금 더 우리 일상을 함께 즐겼으면 좋겠습니다. 더 주라! 호두과자 더 줘. 너도 먹었어? 좀 먹어. 더 드세요, 호두과자. 멤버들 중에 이런 사람 없죠? 어떤 거야? 이런 데 와가지고 호두과자 까먹는 사람. 당연히 없겠죠. 나도 잘 없어요. 동시라고 했어요. 어릴 때는 아무리 가려도 나만 보는 소녀의 웃음. 웃음 왜 갑자기? 이 캐릭터들 어디서 봤는데 할지도 모르겠어요. 아마도 그럴 겁니다. 장 줄리앙. 단순하면서도 유머러스한 그림으로 전 세계 각종 브랜드들에게서 러브콜을 받는 디자이너거든요. 패션, 가구, 잡지, 포스터 등 다양한 영역에서 활동해온 장 줄리앙. 그런 그가 여기 DDP에서 대규모 회고전을 열었습니다. 오. 안녕하세요. 네, 예성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함께 만날 전시는요, 바로 장 줄리안이라는 그냥 기본적으로 크게 호불호가 갈리지 않고 여러분들 즐겁고 행복하게 함께 관람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함께 만나러 가보시죠. 가자! 저 안에 사람들이 저 미친놈 뭐야.
뭔가 시작부터 되게 캐릭터 확실하네요, 영준이야. 뭔가 시작은 어린 아이들이 되게 좋아할 것 같고. 아, 그렇죠. 이게 핵심이죠. 시작부터 우리를 맞이하는 이 귀여운 눈, 코, 입은 바로 장줄리앙 본인의 얼굴이라고 합니다. 커다란 눈, 기다란 코. 와, 정말 실제 얼굴이랑 똑같네요. 어? 제 또래네요? 저보다 한 살 형이에요. 장줄리앙 만나러 가겠습니다. 오, 시작부터 굉장히 새롭습니다. 이거는 장줄리앙이 직접 스케치한 공책인 것 같아요. 평상시에도 항상 이렇게 스케치를 한대요. 스케치북 갖고 다니면서 일상의 것들을 그냥 스케치만 하는 게 아니라 색감도 굉장히 느낌이 있죠. 쉽게 말하면 그림일기인 거죠. 작가 생활 18년 동안 그려서 모은 거라고 하는데 그 개수만 해도 무려 100권이나 된다고 합니다. 이거는 여기 와서 직접 그린 것 같은데? 네. 보니까 붙인 게 아니에요. 여기뿐만이 아니라 전시장 곳곳에 장줄리앙의 손그림이 그려져 있다는데 다 해서 2주일이나 걸렸대요. 이 전시만을 위해서. 정말 대단하지 않나요? 손도 엄청 빠른 것 같고요. 과연 얼마나 그렸을지. 장줄리앙의 학창시절. 본인의 일생에 대해서 자기가 꽃피웠던 첫사랑과 연애했던 시기에 대한 얘기들도 있고요. 지금 영어 해석해서 설명해주고 계시는군요. 뭐 대충. 네, 약한 영어지만. 무엇보다 이렇게 일상의 것들 담은, 이렇게 일상의 것들을 담으면서 뭔가 여기 안에서 새로운 캐릭터화 되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아, 씨. 이거 하나만 갖고 싶다. 너무 매력있지 않아요? 아, 내가 이 정도 그림 실력이었으면 너무 행복했을 것 같아요. 장줄리앙이 어릴 적부터 슈퍼 히어로 같은 만화 영화 캐릭터를 엄청 좋아했대요. 그런데 미술학교에 들어가면서 당시 선생님이 그림 일기를 숙제로 내줬는데 그날부터 단 하루도 쉬지 않고 일상을 그렸다는 겁니다. 어? 나랑 비슷한데? 저도 만화 영화 엄청 좋아해서 한번 제가 어렸을 때는 동생은 이제 더 애기였으니까 그냥 누워있고 저는 바닥이면 벽이면 계속 볼펜으로 그림을 그리고 있더라고요. 장줄리앙이 어떤 마음으로 이런 그림들을 남겼을지 저는 어느 정도 알 것 같습니다. 지금 여기에 있는 거는 드로잉이라고 하죠. 스케치한 기본적인 그림들, 형상화된 것들을 드로잉이라고 하는데 엄청 많아요. 이거, 와, 이거 갖고 오기 힘들었다. 근데 하나하나 다 뭔가 다 캐릭터가 확실하고 뭔가 다 디즈니 애니메이션에서 나오는 그런 캐릭터들 같아요. 보실까요? 자, 여러분 킥보드 탈 때도 조심해야 됩니다. 이제 현실감 있죠? 여기 그림들 뭔가 다 제 얘기 같고 그러네요. 그 이유는 아마도 우리가 일상 속에서 마주하는 아주 깨알 같은 순간들을 그림에 옮겨서 있지 않을까요? 왠지 이거는 이렇게 본인의 이 사람도 어쨌든 계속 고뇌할 것이며 뭔가 문득문득 떠오르는 거를 그리는 것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것들도 있을 거라는 생각이 문득 들었어요. 이 그림들을 보면서. 근데 장줄리앙? 이분 진짜 저랑 취향이 비슷한 것 같아요.
여기 다 종이잖아요. 손으로 직접 그린 뭐 핸드메이드 작품. 요즘은 다 태블릿으로 이렇게 그리지 않나요? 제가 백남준 전시를 볼 때 그 종이가 사라진 세상 이야기를 하면서 굉장히 아쉬워했는데, 장줄리앙은 지금도 종이 위에 드로잉하는 작업 방식을 고집하고 있대요. 이 종이의 질감을 느끼면서 그려야 아이디어도 무궁무진하게 떠오른다는 겁니다. 야, 여기도 정말 많은 그림들이 전시가 되어 있어요. 인스타그램 썸네일을 보는 것 같은데, 실제로 장줄리앙은 블로그나 인스타그램 같은 SNS를 통해서 자신의 작업을 선보이고 또 주목을 받게 되었죠. 와. 그림에 하나하나 다 의미가 있고 개성이 있고 주제가 있어요. 저도 강아지들을 키우다 보니까 이런 그림들도 충분히 공감이 갑니다. 언제나 저희도 강아지들 같이 차를 타면 항상 그렇게 창밖을 내다보려고 해요. 유독 강아지랑 함께 있는 사진도 많고요. 제가 장줄리앙의 이름을 처음 접한 건 오래전의 일이었어요. 2015년에 파리에서 IS 테러가 있었잖아요. 그때 트위터랑 페이스북에 그림 한 장이 화제가 되었던 거 여러분들 아세요? 제목이 Peace for Paris. 그 그림을 그린 사람이 바로 장줄리앙이었다고 합니다. 그때 처음 그를 알게 되었죠. 현실에 대한 고통을 그림으로. 예, 정말 요즘에는 저렇게 휴대폰 없으면 안 되는 세상이 됐잖아요. 아시죠? 제가 최근에 몇 번 지하철을 탔는데 정말 딱 저래요. 저만 휴대폰을 보지 않고 있었거든요. 장줄리앙의 시선은 개인적인 일상에만 머물러 있지 않아요. SNS 중독 같은 사회적인 이슈도 날카롭게 하지만 아주 간결하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 말이 있잖아요. 유머는 설명이 필요한 순간부터 유머가 아니게 된다고. 설명을 하지 말아야겠다. 네. 장줄리앙의 유머는 정말 최고인 것 같습니다. 오, 직접 와서 그리는 거다. 아, 이렇게 큰 공간에서 혼자 다 해야 돼? 대박. 뭐, 미리 구상 다 하고 왔겠지만, 그래도. 일러스트레이터로서, 그래픽 디자이너로서 평면에서 작업을 해왔던 장줄리앙은 한 가지 재밌는 시도를 하게 됩니다. 납작하게 누워있던 캐릭터들을 오려서 이렇게 우뚝 일으켜 세운 겁니다. 페이퍼 피플, 바로 여기에 있는 사람들처럼 말이죠. 와, 너무 매력있다. 뒤통수도 있어. 오, 이렇게? 표정이 다 다르죠? 정말 사람마다 표정도, 행동도, 생김새도 달라요. 와, 이 디테일함. 뒤통수도 있어요. 장줄리앙의 가족과 지인들을 형상화한 거라고 하는데요. 어? 얘는 딱 보니 누군지 알겠다. 맞습니다. 바로 장줄리앙의 어린 아들이라는 겁니다. 결혼하셨네. 표정이 딱 말 안 듣게 생겼잖아요. 딱 저때가 말을 정말 안 듣죠. 장줄리앙의 큰 눈은 아, 어머니 말고 아버지를 닮으신 거구나. 나처럼. 어머님이 아들을 타박하셨대요. 기왕이면 예쁘게 만들어주지. 근데 아마도 어머님의 이런 작은 눈마저도 너무 사랑스럽다고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DDP 4층 야외 공간에도 장 줄리앙의 페이퍼 피플들이 전시가 되어 있다고 합니다. 장 줄리앙의 대표 작품 중에 하나인 옷도, 그리고 이번 전시를 위해 작업했다는 퓨전이라는 작품. 꼭 어릴 때 친구들과 뛰어놀던 풍경을 담은 것 같죠? 여러 개의 팔을 이렇게 뻗치면서 달려오는 듯한 모습도 그 옛날에 같이 이렇게 막 놀자면서 저한테 이렇게 뛰어오던 친구들을 떠올리게 하고요. 장 줄리앙의 작품의 또 다른 매력인 것 같기도 합니다. 이런 상상력이나 표현력이. 그리고 뭔가 이렇게 따뜻한 표정으로 우리를 마주하고 있다는 점이 말이죠. 우리가 다니는 공원 한켠에 무심히 자리하고 있어도 참 자연스럽지 않나요? 원래부터 거기에 있었던 것처럼 산책을 하고 친구와 숨바꼭질을 하고 줄넘기도 하고 그러면서 즐거워하는 표정을 보니까 아, 내가 저렇게 행복해하던 때가 언제였더라 이렇게 생각을 되돌아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일부러 이렇게 씩 따라서 웃어보려고 애쓰게 되는 것 같기도 하고요. 여긴 장 줄리앙이 협업한 제품들이 전시가 되어 있네요. 와, 진짜 너무 귀엽다. 그림 자체가 워낙 막 이렇게 행복하고 막 그러니까 제 방 한켠에 왠지 놓고 싶고 이렇게 보면서 뭔가 유쾌해지고 싶고 막 그래요. 특히 이런 제품들을 되게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와, 장 줄리앙 케이스 너무 매력있다. 조명도 저렇게 해서 나왔었나 봐. 장 줄리앙이랑 콜라보를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확 드네. 장 줄리앙, 우리도 컵을 만들어. 나랑 콜라보하자. 형. 이렇게 감성 가득한 디자인들이 탄생할 수 있었던 그 힘이 장 줄리앙의 스케치북 그림 일기였잖아요. 그래서 저도 한번 슬쩍 제가 국민학교 N 초등학교 때 썼던 일기장을 가져와 봤습니다. 여기 국민학교 다니신 분 계세요? 없으시죠? 제가 6학년 때 초등학교로 바뀌었어요. 국민학교 들어본 적 있어요? 들어만 봐. 와, 제 길을. 와, 저 마지막 30대 12월이에요. 나이 얘기는 하지 할 필요 없겠다. 4학년 때 글씨는 못 알아보겠죠? 내가 갔었나? 엄마는 정말 못 믿겠어. 학원에 다녀와서 엄마에게 빵을 달랬다. 엄마는 저번처럼 또 빵을 주지 않았다. 으이그, 엄마는 정말 못 믿겠다. 민망하네. 여름 아침 창열자 와락 뛰어든 산봉우리. 잠 눈 깬 아이 눈동자에서 손님처럼 아침해가 올라온다. 아, 오, 잘 진짜 너무 오, 괜찮은데? 진짜 괜찮은데? 뭔가 조금 앞뒤가 안 맞는 건 있지만 나름 초등학교 4학년이 아, 이거 좀 민망할 것 같아요. 제목이 난 몰라. 엄마 나한테 아무도 없다고 하래요. 거지가 올 때마다 무슨 말이야? 엄마 나한테 6살이라고 말하래요. 버스를 타자마자 그럼 공짜로 탄다. 아, 이거 좀 나가도 되는 건가? 이게 6살, 7살이 안 되면 버스를 그냥 탈 수 있었어요. 아, 근데 진짜 제 집이 어려웠어요. 이거 뭔가 좀 뭐 괜찮을지 모르겠지만 뭐 판단. 예. 진짜 시를 잘 썼다 내가. 와, 이거 진짜 대박이다. 너무 귀엽다 이거. 그렇게 강훈 어린이는 무럭무럭 자라서 음악을 하는 아티스트가 되었다고 합니다. 장 줄리앙의 전시를 보고 나왔습니다. 정말 시간 가는 줄 몰랐고 우선은 너무 신선했어요. 전시를 보고 나니 팬이 된 것 같아요. 너무 재밌었고
굉장히 공감이 가는 것들이 너무 많아서 내가 걸어왔던 순간들, 좀 사랑하는 사람들에 대한 그런 마음들, 많은 것들을 느낄 수 있는 좋은 경험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더 늦기 전에 저 빨리 굿즈 좀 구매해야 될 것 같아가지고 네, 나중에 만납시다. 자, 출고! 비키머스를 형상할 수 있는 게 뭐였지? 아, 너무 안타까웠어. 싱코풀소가 개체수가 딱 3마리 남은 거예요. 45살 된 남자, 그리고 나이가 좀 있는 여자 코뿔소, 애기 코뿔소. 근데 그 남자 코뿔소가 죽었어요. 그래서 그 코뿔소에 유전자 몇 개만 이렇게 갖고 있는 상태여서 나이가 있는 어미 코뿔소한테 수정을 시도를 해봤는데 실패를 해서 이 꼬마 파토라는 코뿔소한테만 의지를 해야 되는 상황이 돼요. 네, 제가 또 거북이를 3마리 키웠어요. 지금 한 마리는 그 아쿠아리움에 기증이 되어 있어요. 근데 코뿔소 아니 뭐지? 무슨 얘기 하는 거야 근데? 그 거북이 코에 빨대 박히는 사진을 보고 되게 마음이 아팠거든요. 그리고 유기견들에 대한 이런 것들도 좀 열심히 활동하고 있고. 지금 무슨 말 하는 거야? 진짜 코뿔소. 네, 아무튼 환경 파괴에는 관심이 많아요. 아니 관심 없을 것 같다고 얘기하셔서 저는 그래서 뭐 꼭 그것 때문은 아닌데 차 없어요. 네, 차 없고 차 사도 전기차 살까 생각 중이에요. 그리고 왜요? 뭐 되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길 가다가 흡연구역이 아닌데 연초를 엄청 막 피는 친구들이 엄청 많아요. 건대 쪽에 그 친구들을 되게 째려봐요. 피지 말라고. 그것도 매연이니까 담배꽁초 막 버리고. 그것도 친환경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죠. 플라스틱 함부로 버리지 않고 재활용 제대로 하고 그리고 환경 파괴 같은 거 뭐 이렇게 하면 몰래 기부하고 딱히 별거 없네요. 근데 이런 것들이 마음이 모아져야지 지구가 살죠. 얘기를 나누다 보니 정말 내가 환경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게 맞나? 아, 나는 정작 뭘 하고 있지? 좀 민망해지더라고요. 친환경을 위해 과연 우리가 뭘 할 수 있는지 보여주는 그런 실험적인 전시, 그중 한 곳을 제가 가보려고 합니다. 렛츠고! 이건 베어브릭이라고 하는 건데 많이들 아실 수도 있어요. 슈퍼주니어도 베어브릭 저 조그만 거 있죠. 저걸로 콜라보해서 나온 적이 있었고. 와, 날씨 엄청 좋다. 이렇게 걸을 때는 되게 좋은 음악이 나와야 되거든요. 아시죠? 음악도 제가 추천해 드릴게요. 아, 여기 있다. 전시 이름이 에밋하우스 3210 웨이스트라고 합니다. 네, 쓰레기를 줄이자라는 메시지를 담은 것 같은데 에밋하우스? 과연 누가 사는 집이야?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전시 관련해서 웰컴 기프트 전달하고 있습니다. 아, 네. 이거 스티커죠? 네. 어, 귀엽다. 에밋은 퍼즐 조각을 뜻하는 영어 이름이래요. 제로 웨이스트를 완성하는 첫 번째 퍼즐로 이곳 에밋하우스를 만드는 거라는데 와 정말 누가 사는 집에 놀러 오는 것 같네요. 저희가 친환경 종이로그 브랜드 툭과 하우스가 기획한 전시이고요. 네네네. 종이와 폐가구들을 사용을 해서 전시를 기획을 해봤습니다.
제가 요즘 또 친환경에 좀 관심이 많아가지고. 네. 보드 같은 경우에도 헤기들 바퀴만 사용해서 나머지는 종이 소재를 사용해서. 귀엽다. 이건 뭐야? 와, 진짜 형태는 진짜 기가 막힌데? 여기만 종이로. 야, 소리 안 나겠다. 끈이 너무 불편해. 쪼여야 돼. 와, 근데 진짜로 제대로 하면 소리도 잘 날 수 있을 것 같기도 한데. 오, 의자. 와, 생각보다 되게 튼튼해 보이는데? 왜 영화관 가면 팝콘이랑 콜라랑 그리고 뭐 나초, 오징어 같은 거 메뉴 이렇게 많이 시키면 담아가라고 종이 트레이 같은 거 주잖아요. 그리고 아, 그 야외 페스티벌 같은 데 놀러 가면 잔디밭에 등을 기대고 앉으라고 종이 등받이 같은 것도 주고. 제가 아는 종이 제품들은 뭐 이 정도인데 정말 생각보다 다양하죠. 이거는 진짜 생각보다 괜찮아 보여. 느낌. 와, 이걸 보니까 제가 뉴스에서 종이 자동차를 본 게 생각이 나요. 일본 렉서스에서 종이 박스 같은 판지로만 자동차를 만든 거죠. 심지어 문도 열리고 헤드라이트도 켜지고 실제 주행까지 가능한. 그 기사에는 물론 비오는 날이면 녹아내릴 수 있다라는 얘기가 적혀있긴 했지만요. 일반적인 가구 제작에 쓰이는 자재들 중에 재활용이 안 돼서 매립하거나 소각해야 한다는 얘기를 본 적이 있거든요. 접착제를 이용해 만드는 일부 합판은 뭐 환경 호르몬까지 나온다고 합니다. 물론 일반 가구 업계에서도 친환경 소재를 연구하고 또 사용하고 있지만 이렇게 종이 가구라는 또 다른 선택지가 있다는 것은 정말 좋은 것 같아요. 만족은 사실 종이 같지가 않고 되게 막 플라스틱 같을 정도로 되게 약간 탄탄하고 튼튼해 보여서. 인터넷에서 그런 글들을 본 적이 있습니다. 어느 카페에서 앞으로는 종이빨대만 쓴다고 했을 때 환경을 위한다는 건 알겠는데 음료 안에 오랫동안 꽂아놓으니까 빨대가 흐물흐물해진다는 거죠. 근데 보니까 종이도 충분히 튼튼할 수가 있네요. 이 정도면 뭐 플라스틱을 계속 쓸 필요가 있나? 또 종이로 만들었다고 조악하거나 그런 게 아니라 무늬나 형태, 오히려 이런 게 훨씬 더 유니크한 것 같아요. 네네. 아, 거울 조절 뭐예요? 스트림 골프장에서 버려졌던 다 버려진 걸로. 네, 코치를 사용하는 건 다 이쪽에 보시면 이제 사이트들이 다 있는데 버려진 거 공사장에서 활용해서. 아, 이 돌멩이도 버려진 돌멩이네? 네, 버려진 돌 색칠해서 사용. 돌멩이도 버려질 수가 있나? 바닥에 있는. 오, 그럴 수 있구나. 종이뿐만이 아니라 함께 사용된 자재들이 모두 폐기물인 것도 인상적입니다. 여전히 쓸모가 있는 데다 뭔가 되게 아티스틱하지 않나요? 아까 저 TV 화면에 띄워주던 그 카메라는 방송국 창고에서 안 쓰고 방치돼 있던 걸 갖고 온 거래요. 궁금한 게 네. 저희가 저 슈퍼주니어는 팬클럽 색깔이 이 짙은 블루거든요. 네. 근데 여기에 보면 다 이 블루가 많은데 혹시 네. 의미가 있는 건가요? 저희가 이번 전시를 기획할 때 가상의 캐릭터를 설정을 했어요. 아, 네. 에니시라는 캐릭터인데 아. 그 캐릭터가 가장 좋아하는 색상을 블루로 선택을 해서 너무 좋다. 블루가 블루로 되었습니다. 통하는 게 있네. 에미시 왜 이렇게 짙은 블루를 좋아하는지 알겠네요. 하늘색이잖아요. 미세한 먼지 하나 없는 청명한 하늘 색깔. 에미시란 캐릭터를 내세운 것도 그렇고 작은 전시지만 정말 시도가 신선한 것 같아요. 사실 이런 건물에 전시 공간이 있다고? 아까 공간 안에 들어올 때는 조금 놀라긴 했거든요. 뭔가 전시 공간이라기보다는 친구 집에 놀러 온 것 같은 기분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요새는 이렇게 소규모로 운영되는 갤러리나 문화 공간들이 굉장히 많이 늘었더라고요. 또 운영하시는 분들이 요즘에 또 이제 20대, 30대로 상대적으로 젊어요.
물론 좋은 기획이 우선이지만 이렇게 소소한 공간에서의 시도들도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시도와 실험들이 지속될 수 있게. 완성. 사실 뭐 이렇게 알고 싶어서 알았다기보다는 자연스럽게 지구가 멸망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제가 되게 좋아하는 배우 중에 한 분이 이제 디카프리오가 있는데 그분은 SNS 자체를 그냥 친환경에 대해서만 올려요. 네, 환경 보존, 친환경에 대해서만 활동도 열심히 하시는 걸로 알고 있고. 디카프리오가 출연한 영화 중에 돈 룩업이라는 작품이 있어요. 거기서 디카프리오가 천문학자인데 우연히 지구로 날아오는 혜성을 발견한 거죠. 그래서 뉴스에 출연해서 혜성이 충돌한다, 지구가 멸망한다 하는데 사람들이 안 믿는 거예요. 왜 실제로 툭하면 그런 뉴스가 뜨잖아요. 나사에서 혜성 충돌한다. 근데 지금까지 아무런 일도 없었잖아요. 그러니 사람들이 안 믿는 거죠. 근데 환경, 기후 문제는 확실히 달라요. 이미 우리가 이상기후며 또 동물 멸종이며 정말 많은 것들을 체감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 전시를 와서 보니까 친환경을 위한 실천이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라고 느껴졌습니다. 재활용 가능한 종이 제품을 쓴다든지 물건 하나를 사더라도 친환경 소재를 썼는지 살펴보는 것, 그런 라이프 스타일이 내 일상에 스미게 하는 노력, 관심, 그 정도면 충분하지 않을까요? 이 사진들도 다 제가 사실 이렇게 얼굴을 붓고 삐뚤삐뚤한 이런 것들도 사실은 원래 포토샵을 했었어야 되는데 그런 것보다도 이런 자연스러운. 그리고 이거는 제가 갑자기 웃었어요. 다들 되게 당황했어요. 막 엄청 추운 곳이었거든요. 여기가 세트장이 줄 알아서. 왜요? 일상. 일상이라고 하면 맨날 이렇게 아니요, 집에서는 나시티만 입고 있는데 그 나시 쫄라시 입고 있는데 그거를 할 수 없잖아요. 네. 어? 근데 이 기타 다니엘 거예요. 다니엘이 빌려준. 예. 제가 골라 제가 또 되게 좋아했던 아티스트였던 예, 그 너바나의 커트 코베인이 썼던 기타랑 똑같은. 저 이런 사진 너무 좋았어요. 이런 팬들한테 이렇게 관심이 있는데 어떻게 18년을 찾았어요? 그러게요. 제가 할 수 있는 걸 다 할 수 있는 상황들은 아니었고 지금 이렇게 할 수 있는 거는 그동안 쌓였던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들이 있지 않을까. 그동안 열심히 했기 때문에 말 잘 들었고 충분히 할 만큼 했고 저는 계속 잘릴 뻔했었어요. 못 데뷔할 뻔했고 그때는 참 그 사랑이 그리웠었어요. 나도 사랑받고 싶었고 존중받고 싶었고 인정받고 싶었고 진짜 치열하게 했고 그 치열함이 지금의 저를 만들 수 있었던 계기가 되지 않았나. 아무튼 대중들한테는 음악 잘하는
사람으로 비춰주고 싶으신 거죠? 아니요. 그런 것도 필요 없어요? 필요 없어요. 그냥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면 돼요. 네. 남은 별로 신경 쓰지 않아요. 그리고 인정 안 해줘도 상관없어요. 저는 인정해줘도 뭔가를 또 부족한 점을 찾고 그걸 갉아먹으면서 끊임없이 노력을 해야지 행복해하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알아서 해결되는 부분들이라고 생각하고 어필할 생각도 없어요. 어필할 생각이 있었으면 그 전에도 방송활동 열심히 했겠죠. 저의 길은 예능보다는 음악과 예술 쪽인 거에 더 가까운 것 같아요. 사실 예능 많이 하면 돈도 많이 벌죠. 저는 다른 멤버들에 비해서 많이 수입도 없으니까. 근데 저는 그런 것도 사실 별로 중요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돈이야 뭐 나중에 또 벌면 되는 거고, 많으면 또 뭐해, 있을 만큼 있으면 되는 거고. 나는 가난했던 사람이었는데. 그러니까 이런 생각 자체가 저는 참 달라요. 저는 그냥 이런 사람이에요. 네. 이건 한 번 더 이제 기타 사운드 들어간 거야. 우리 둘은 가족이 돼. 뭐 이렇게? 같은 나를 보냈는데 꿈을 꾸듯 어느새 나보다 어른이 돼버린 네 모습. 보통은 저 정도 연차가 됐을 때 정규 앨범은 꿈을 꿀 수가 없어요. 근데 감사하게도 제가 정규를 나올 수 있었던 거는 나의 감각이 특출해서? 아니에요. 내가 뛰어난 사람? 아니에요. 팬들이 만들어준 겁니다. 뷰티풀 라이트의 성적이 괜찮았기 때문에, 팬들이 사랑해줬기 때문에, 이거는 팩트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감사함이 너무 소중한 거죠. 그분들이 내 음악을 지지해주고 나 응원해준 사람들이 쪽팔리게 만들고 싶진 않아요. 그분들이 자부심을 느낄 수 있을 만큼의 아티스트가 되고 싶은 마음이 너무나 강력했어요. 아이돌로서도 잘하고 싶고 아티스트로서도 잘하고 싶어요? 네, 저는 다시 태어나도 아이돌을 하고 싶어요. 평생 아이돌로 남고 싶고, 그리고 아티스트로 남고 싶고요. 네, 거기에 대한 간격은 난 없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결국은 그거를 이뤄낼 수 있는 거는 우리가 만들어 갈 거라고 생각해요. 제가 더 잘해서 더 많이 보여드리고 더 많이 인정받을 수 있게 열심히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저는 제 자신한테 좀 부족함을 많이 느끼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하고 싶은 것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나아갈 감각들이 더 특별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앨범이 발매가 됐잖아요. 이게 끝이 아니거든요. 조만간 이 앨범의 중간 감성을 연결시켜주는 하나의 센스 시리즈가 나올 겁니다. 새로운 뮤직비디오와 함께 또 다른 감각으로 너무 좋은 노래가 준비가 되어 있거든요. 여러분들도 그 노래 무조건 좋아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 친구의 노래 중에서 제일 좋았던 건 사실 그 푸에르자 브루타라고. 나 후에 불러. 아, 후에 불러. 후에. 근데 이 노래 제목을 단 한 번도 제대로 말한 적이 없어. 예. 푸에르자 브루타든 뭐 후에 불러든. 그래서 저 이게 의미가 뭐냐 하니까 내가 이걸 기억 못할 수밖에 없는 의미예요. 이 노래 제목의 의미가 뭐예요? 미국의 되게 오래된 마을을 그런 좀 뭐라 그랬지? 저도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 이거를 내가 어떻게 하냐고요! 창피한데? 짜렸어요. 우리 성 형님은 저보다 당연히 너무 큰 사람이기 때문에 제 홍보를 하고 떠나겠습니다. 덕벌스랑 웨이브터스 음악도 많이 많이 들어주시고요. 그만큼이나 예성 형의 앨범에 제가 쓴 노래들 많이 들어주세요. 네, 앨범 자체가 너무너무 소중한 앨범이니까 형의 센서리 플로우즈 많이 들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사랑해요. 예. Yeah. 어, 제발 잘 됐으면 좋겠다. 많이 들어주세요. 끝이야? 우선 마르젤라의 브랜드의 혁명적인 디자인과 그가 표출해내는 개성과 감성이 담긴 쇼들. 매장도 딱 가보면 평범하지가 않잖아요. 다 가운을 입고 있어요. 하얀색 가운을 입고 있고 하얀색 천과 페인팅으로 다 뒤덮인 공간들. 깨끗한 것 같지만 이렇게 빈티지하면서도 마르젤라라는 세계에 들어온 것 같은 기분을 받죠.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 브랜드를 꼭 재질과 디자인이 아니라 이름값으로 책정하게 됐고 마르지엘라는 그것조차 되게 새로웠었어요. 이렇게 대각선으로 스티치가 되어 있죠. 실로 회사 그 안에 숫자가 쫙 나열되고 동그라미가 쳐져 있는 그 사람만의 창작적인 디자인과 아이디어들이 좋았던 거죠. 아, 약간 딱 이 느낌, 이 화이트백에 마르지엘라를 상징하는 매장도 약간 이렇게 돼 있거든요. 딱 마르지엘라 특유의 냄새가 벌써 풍겨오네요. 매장을 가면 다 약간 이런 형태예요. 바코드처럼 뭔가 박혀있고요. 이 숫자나 표현을 항상 이런 식으로 하더라고요. 영어 폰트? 약간 저런 느낌을 써요. 진짜 특이해요. 제가 마틴 마르지엘라 DVD가 있거든요. 다큐를 보면 진짜 목소리만 나오고 그분의 상체의 손 이런 것들이 나와요. 그분의 얼굴은 끝까지 나오지 않고 아직까지도 그분의 얼굴이 누군지 몰라요. 진짜 특이하죠. 사실 지금은 마틴 마르지엘라가 본인이 직접 디자인을 하진 않고 있거든요. 예전에는 조금 더 혁신적이었다고 해서 지금 좀 더 대중적이라면 오, 이렇게 특이하다. 역시. 부모님이 이발소를 해서 그런가 이런 게 많네. 프랑스의 옛날 잡지들이 쫙 있네요. 이거 다 옛날 잡지인데 그럼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 역시 어려운 세계야. 감이 안 왔어.
시각적인 궁금증 자아내게 하는 전시가 맞네. 꼭 의미가 중요한 거야? 느낌이 중요한 거지? 느낌은 통하고 있어요. 좋아요. 아주 좋아요, 지금. 두피 봐. 똑같아. 뱅 헤어스타일. 마치 저의 헤어 변천사를 보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거는 지금 머리라면 이거는 제 하우스 파티 때 머리거든요. 나의 헤어 변천사를 보고 있는 느낌. 레게인데? 예전에 서태지 선배님이 이 머리를 하고 울트라 매니아를 불렀던 기억이 납니다. 아, 이 가발이 그만 나왔으면 좋겠다. 사람 머리통이 잘려있는 것 같잖아요. 이거 왜 자꾸 나오는 거야? 근데 뭐 이거 왜 하는 거예요? 나 좀 궁금해 너무. 아, 내가 지금 이걸 파악을 못하고 있어. 지금 약간 멘붕 왔어요. 제가 이렇게까지 공감대가 좀 아니 뭐 설명이 없어. 아, 진짜 모르겠다 이거를. 지금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서 저도 가발인 척 한번 해봤습니다. 이렇게만 보면 세월의 흐름처럼 느껴졌는데 이건 그냥 머리 색깔 다른 분들이에요. 그만큼 다양함을 표현한 거지 않을까. 본인이 어릴 때 부모님이 일하는 공간 안에서 계속 이렇게 헤어샵을 하시니까 자기가 어릴 때 느꼈던 것들을 좀 추상적으로 표현을 한 건데 그 감각이 왜 여기서 시작이 됐는지 솔직히 감이 안 와요. 잘 모르겠어요. 혼란스러워. 그리고 제가 아는 마리젤라는 패션에 관련된 것들이 많았기 때문에 전혀 가발만 있을 거라고 생각도 못했어요. 어? 털 아니야? 겨드랑인가? 아, 설마 아니겠지? 겨드랑이, 눈썹? 어디까지 얘기를 할지 잘 모르겠네. 이게 근데 저는 털이 별로 없는 사람으로서 이게 좀 공감대도 없고 잘 모르겠어요 지금. 털을 좋아하네. 저도 이런 재질로 만들었던 마틴 마르지엘라의 브랜드의 제품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아까 연장선? 마르지엘라가 어릴 때 추억을 계속 이렇게 저는 보듬어 오는 과정이라고 생각해요. 그 사람이 느꼈던 시선대로, 그대로. 저는 제 집 앞에 버스 정류장에 벤치가 없었어요. 버스가 자주 오지도 않았고 한 시간에 한 대? 두 대? 여기서 기다렸던 세월의 흔적을 뭔가 빈티지하게 표현을 이렇게 털에 관련해서 표현을 한 것 같아요. 같은 경우는 그 브랜드만의 정통적인 좀 그런 핏이라고 하죠. 그런 스타일링이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훨씬 더 인체에 대한 것들을 보는 시선이 남다를 수는 있을 것 같긴 해요. 지금 딱 봤을 때는 어떤 곳인지 잘 모르겠잖아요. 목젖이고 가슴이고 어깨 라인 아니면 엉덩이 같이 보일 수도 있어요. 그렇게 표현하고 싶었던 게 아닐까. 이거 또 있네? 이거 뭐야? 뭐야 이게? 모르겠어. 이게 왜 자꾸 있는 거지? 진짜 세계관을 모르겠다. 네? 뭐가 걸렸어요? 어? 뭐가 걸렸으니까 좀 그림자가 있겠지. 무슨 말이지? 이해를 못했어. 설마 아니겠지? 설마 저 환풍기 밑쪽에 비친 그림자를 표현한 건 아니겠죠? 제가 볼 때는 여기 작품 있는데 오빠가 보시는 거예요. 아, 그렇게 되게 유치하게 착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만 볼 수 있다. 보여요? 어항이잖아요. 안 보이세요?
물고기도 있어요, 두 마리. 와, 씨, 대박. 오, 뭐야? 오, 성취대 무서워하겠다, 사람들이. 진짜 뭐지? 진짜? 홍보 전신가? 가발? 끝이야? 에이 개씨. 뭘 의미하는 거예요? 내가 얘기한 것들이 맞아요? 아, 이거 그래도 뭐 방송이 잘 나가야 되니까 재밌게 표현하려고 했는데 설명 없어요? 어, 나 진짜 너무 좋아하는 디자이너인데 지금 너무 에너지 많이 뺏겼어. 비하인드를 봐도 모르겠네. 이 정도면 의미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왜 저렇게 주구장창 가발과 인치에 관련된 것들만 있고 그런지. 근데 제가 해석한 게 맞을 것 같아요. 본인이 어릴 때 느껴왔던 것들을 정말 느낌적으로만 표현한 거. 설명도 부연도 부연 설명 필요 없이 보통 어릴 때 느꼈던 것들 의미 없잖아요. 이유도 없어요. 그냥 내가 보는 대로 느끼는 게 다니까. 아씨 진짜 모르겠다. 가장 기대를 했었는데 가장 어려웠어. 이렇게 집으로 돌아가고 나니까 너무 짜증이 나서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찾아봤습니다. 부디 저처럼 이렇게 들떠서 왔다가 왠지 약간은 실망하고 가는 분들이 없기를 바라면서 준비했습니다. Let's go! 마르지엘라의 세계를 이해하기 위해선 우선 그가 남긴 말을 짚고 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오랜 세월이 흐른 후 나의 유일한 매개체인 인체가 좁게 느껴지고 시스템이 답답해졌습니다. 더 넓은 스펙트럼이 필요했고 경계 없는 순수한 창작을 즐기며 미술학교에서 어린 소년의 뿌리를 재발견했습니다. 이미 패션 쪽에서 파격과 전복의 시도를 했던 인물이잖아요. 그런데 그걸 넘어서서 아예 인체 자체를 뒤엎겠다는 거죠. 아, 그래서 이렇게 몸에 막 집착을 했구나. 역시 마르지엘라다운 발상인 것 같아요. 그리고 어린 소년의 뿌리를 재발견했다. 아, 봐봐요. 제 말이 맞죠? 아버지 이발소에서 본 경험들이 분명히 영향을 준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머리카락이며 털에 그토록 집착한 것 같아요. 저는 이 작품을 다시 보니까 마르지엘라는 어쩌면 본인의 삶마저도 뒤엎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데오도란트는 인위적으로 체취를 지우는 거잖아요. 땀 냄새는 자연스러운 현상인데도 말이죠. 냄새가 안 나야 자기 관리 잘하는 사람이다 라는 프레임을 씌워서 널리 광고를 하고 또 널리 팔리게 되었죠. 그뿐인가요? 날씬해야 한다, 몸이 근육질이어야 한다, 여자분들의 경우에는 네일을 받아야 한다. 우리 신체에 강요되는 것들이 참 많죠. 생각해보면 마르지엘라가 몸담았던 패션 쪽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아니, 그 어떤 분야보다도 아름다움에 대한 욕망과 집착이 넘실대는 그런 곳이잖아요. 결국 마르지엘라는 패션계에서 은퇴를 했고 더 이상 본인을 패션 쪽과 연결시키지 말아달라 당부했다는 걸 보면 마르지엘라는 자신의 이력을 부정해가면서까지 더욱더 파격의 세계를 꿈꾸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꾸 등장해서 저를 힘들게 했던 가발들 얘기 들어보니까 인조모발이 아니라 자연모발이래요. 실제 사람의 머리카락인 거죠. 어허. 그런데 왜 머리카락을 자꾸 갖다 놓은 걸까? 그 힌트가 바로 이 작품 시리즈의 제목에 있었습니다. 바니타스. 바니타스는 공허를 뜻하는 라틴어라고 합니다. 결국 인간의 삶이 얼마나 공허한지 머리카락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나이 듦을 가장 확연하게 보여주는 게 머리카락이잖아요.
아무리 염색을 해도 언젠가 우리는 결국 흰머리를 받아들이고 백발인 노인이 되겠죠. 그리고 머리카락이 빠져서 대머리가 될 수도 있고요. 자, 어린 시절 아버지의 이발소의 온 손님들을 보면 머리카락에 드리워진 인생 무상, 인간의 한계를 마르지엘라는 일찌감치 깨닫고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역시 마르지엘라. 마르지엘라가 보여주는 머리카락 그리고 털에 대한 집착은요, 이 작품에서도 잘 드러났죠. 이야기를 들으니까 마르지엘라는 버스 정류장을 한 마리의 동물처럼 만들기 위해서 일부러 털을 입혔다고 합니다. 좀 황당하죠? 하지만 이것이 마르지엘라식 표현인 것 같습니다. 버스 정류장이 여기 실내, 그것도 미술관에 들어와 있다는 것 자체도 조금은 좀 희한하잖아요? 흔하디 흔한 정류장이고 평소에는 눈길도 주지 않는 그런 구조물인데 마치 멋진 작품인 것처럼 눈길이 가는 것도 버스 정류장이 가진 지위를 뒤엎는 마르지엘라식의 발상이 아닐까. 제작진이 절 놀렸던 바로 이 그림자 작품, 바로 정식 명칭이 팬텀 시리즈, 번역 그대로 누령, 환영, 상상 그런 걸 뜻하는 작품인데요. 어떤 작품이 놓여있다가 사라져버린 그 흔적을 남겨둔 것이라고 합니다. 그런 거 아닐까요? 작품은 사라졌지만 흔적이 남아있으니 아, 이곳에 어떤 작품이 있었구나 계속 생각하게 되는, 그렇게 사라져버린 작품이 영생하게 되는 뭐 그런 의미 아니었을까. 뭔가 어렵네요. 그래도 저는 이 작품 시리즈가 얼굴 없이 패션계에 많이 흔적을 남긴 마르지엘라와 닮았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애초에 마르지엘라는 관람객들의 자유로운 감상을 기대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번역 없이 영어로만 작품을 소개하는 것도, 전시장을 미로로 만들어 놓은 것도 자신의 파격적인 세계를 이해하려 들지 말고 혼란스러우면 혼란스러운 대로 바라보고 한 번쯤 생각해봐라. 하지만 중요한 건 어떤 감상이 들었던 그 자체로도 의미가 있다는 거. 오랜만에 마르지엘라가 우리 곁으로 다가왔다는 것만으로도 의미가 있는 거죠. 전시가 어렵다고 주눅 들지 말자고요. 자, 다음 에피소드에서 또 만나요. 한 사이트에서 마르지엘라 세일을 해서 제가 그 비닝 털모자를 신청을 한 적이 있어요. 보폴이 되게 많이 있고 이렇게 살짝 뜯어져 있는 핑크 색깔 비니였어요. 어느 날 아버지가 단체 카톡방에 사진 한 장과 함께 글을 남기셨어요. 강훈아, 아빠 많이 고생했어. 이거 보폴 다 제거하느라 해서 그 흰 비디에 보폴을 저희 아버지 한번 하나에 꽂히시면 목숨을 걸고 하세요. 진짜 맨들맨들하게 다 밀어놨어요. 보폴을 싹 다 제거하셨더라고요. 청자켓을 제가 이제 마르지엘라에서 샀어요. 두 번 정도 입었나? 저희 어머니가 어느 날 이제 아들 이거 옷 입을 때 이거 상표 왜 안 떼고 입어? 그게 무슨 얘기세요? 그 스티치 있잖아요. 마티 마르지엘라 뒤에 그 스티치 그 있잖아요. 그리고 이거 다 잘라서 제거를 해주셨더라고요. 그거 보고 엄마, 나 지금 엄마 때문에 이거 가짜 제품이 됐다. 짝퉁이 돼버렸다. 지금 엄마 정말 치명적인 실수를 하신 거다. 와, 이거 진짜 멋있다. 와, 이런 불상이 참 많네요, 홍콩은.
시작이야. 하나. 와, 멋있다. 브루스 로이, 이소룡, 우리 아버지 젊었을 때랑 닮았어요. 아, 이거 은혁이가 잘하는데. 저 이거 DVD 다 있어요. 이소룡의 정무문, 당산대형, 용쟁호투. 어, 생각이 안 나. 맹룡과 강. 와, 진짜 옛날 거 많다. 골풍풍 상점이구나. 뽀빠이 아세요? 여러분? 시금치를 먹으면 힘이 솟아나서 저 어릴 때 시금치 열심히 먹었어요. 어? 오징어 게임 아니야? 와, 롤렉스 저거 갖고 싶다. 이건 얼마지? How much? This one, after discount is 1,300. 진짜 롤렉스 포스터예요? 저거 진짜吗? 이거 表示是 原版. 이거는 좀 비싼데. 홍콩 왔으니까 이건 뭐야? 이건 뭘 상징하는 거지? 就是 Penang Hong Kong. 아. 오케이. 가자. Thank you. 찐이다. 진짜 홍콩 음악 같아. 홍콩이라는 게 유명한데요. 이렇게 쌀 10개 펴서 말하는 떡볶이 같은 음식인데, 땅콩 소스하고 약간 달달한 매콤한 소스, 네, 이렇게 된 게 가장 유명한 거죠. 아, 본인 하는 게 먹방이 돼버리네. 시시해. 간장이고요. 시시해. 젓가락처럼 시키는 게 미끄러지기 때문에. 아, 진짜. 아, 진짜 많이 먹으면 안 되는데 본의 아니게 약간 홍콩에 왔으니까 이 나라의 음식은. 사실 여기도 제가 추천한 건데 떡볶이랑은 맛이 조금 다른데 괜찮습니다. 한국 분들도 오시면 되게 좋아하실 것 같아요.
건물 장난 아니죠. 홍콩이랑 이쪽은 너무 다른데. 와, 이게 진짜 홍콩이죠. 건물 봐. 아, 미쳤다. 재밌다. 아, 이런 게 좋아. 이쁜데 이거? 어, 이거 볼까? 아, 어떡해. 잘 안 입을 것 같아가지고. 이거는 거의 뭐 제대로 싼 바지잖아요. 와, 모자 이쁘다. 모자 잘 만들었다. 귀여운데? 작네. 대가리 안 들어. 확 넣으면 넣을 수 있는데. 우와, 이쁘다. 대체적으로 좀 작은데? 이러고 있어. 좋아하는 일본 아티스트 같이 이번에 부인분과 콜라보를 기획했었는데 그분의 음악을 더 좋아해요. 사실 타케우치 마리아라고. 네, 이번에 함께 못했지만 언젠가 함께 하고 싶어요. 때인데 호텔에서 안 지내거든요. 저는 무조건 그 나라의 문화에 관련된 그런 뭐 숙박 시설을 이용하기 때문에 저는 콘서트 와서 호텔이 있어도 호텔에 있는 것들을 거의 사용하지 않아요. 조식도 거의 먹으러 간 적 없었고 그냥 콘서트 가면 딱 콘서트에서 우선 잘 해야 되기 때문에 목 관리도 철저하게 하고 관리를 좀 빡세게 하는 편이라 뭐 노려본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아예 대놓고 말씀하셔도 돼요. 요즘 그런 것 때문에 계속 말하는 아직 저를 좋아해 주시는 팬들조차 구독과 좋아요를 좀 소홀히 하는 바람에 예산이 조금 어렵나 봐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좋아요, 구독, 좋아요 잘 얘기 안 하지만 좀 한번 해주면 안 돼요? 근데 멋있어요. 깜짝 놀랐어요. 나는 어색하지만, 그래서 아무 생각이 안 나는 단점은 있지만, 그래도 다른 스태프들이 좀 편하게 묵을 수 있고, 또 이렇게 멋진 광경도, 풍경도 볼 수 있어도 좋네요. 네, 좋습니다. 물티슈. 지금 여기 보이는 물티슈. 이달라. 이달라. 나카메고로라고 하는데요. 자주 왔던 곳이에요. 보이시죠? 여기서 커피랑 샌드위치 먹을게요. 제가 직접 다 선별했습니다. 이번 프로젝트의 가장 어려운 점은 우선 제 노래가 좀 힘든 노래가 많은데 아무래도 밴드곡 위주다 보니까 진짜 많이 힘들어요. 거의 한 90% 가까이가 이번 콘서트에서 라이브 처음 하는 노래여서 아직까지 조금 버거운 것 같아요. 하지만 무사히 잘 했으니 내일도 무사히 잘. 야, 저 노래가 너무 어려워. 있는 거 아니야? 하나도 안 하고 있어요. 지금 이렇게 진지하게 본다고? 진지해야지. 네. 아, 날씨가 어떻게 갑자기 좋아지지?
열쇠가 와서 이제 홍콩대도 날씨가 맑더니. 아니 어제까지 좀 비었어요. 가려워요 살짝. 아 그리고 그거지 타투 아티스트들 관련해서 한번 찍어도 재밌을 것 같은데. 되게 하고 싶어 하더라고요 다들. 우선은 이거는 저를 표현한 거예요. 나의 것의 나를.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고 이게 내 내면에 있는 모든 것들이 지금처럼 다 내려놓은 순간 나는 이렇게 내 감각은 더 꽃피울 거라는 의미예요. 중간중간 파란 색깔 들어간 거는 이런 감각을 일깨워주는 하나 요소라고 생각했던 여러분들의 마음. 너무 오랜만에 공연을 하다 보니까 무슨 의미를 담을까. 난 영원히 공연하고 싶은데 하면서 내가 공연할 때 내 모습이 이렇게 있고 나를 축복하듯이 바라보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의 별처럼. 이것도 제가 몸이 디스크 다운 뭐 좀 이렇게 안 좋은 게 있어서 내 자신을 더 사랑하자라는 의미로 생각을 했다가 내 자신을 사랑하게 되면 날 사랑하는 사람들이 더 행복하지 않을까. 근데 이것도 이제 팔굽혀도 이거는 이제 더 자유롭게 살자 이렇게 뭔가 생각하지 말고 네, 더 자유롭게 살자라고 해서 색을 민트색 좋아해서 이거는 뭐 센서리 클로즈를 쓴 거고 이거는 그 어떤 고난과 역경이라도 내가 진짜 우주인에게 납치가 되고 나는 그 고난을 이겨낼 수 있을 거라는 의미를 담았습니다. 의미가 좋네. 네, 뭐 나름 다 의미 생각하고 하는 거라서. 이거 어른들이 싫어하는 거, 팬들도 싫어할 수도 있어요. 뭐 여러 가지, 그리고 또 연기할 때 타투가 있으면 안 되겠지, 이런 생각들. 근데 하나씩 놓기 시작한 것 같아요. 우선은 내 인생을 즐겁게 살아가는 거. 20년 고민했으면 고민 많이 한 거다. 충분히. 20년씩이라고 고민했어요? 20년 넘게 고민했죠. 저는 학창시절 때부터 그런 미국 프로농구 NBA를 좋아하다 보니까 제가 제일 좋아했던 선수가 타투가 진짜 많았어요. 앨런 아이버슨이라고. 그래서 와 나도 저렇게 타투 자기의 딱 신념을 타투로 그림과 이런 글귀로 남기고 싶다. 이것도 하나의 예술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지 마시. 매장이 있어요. 여기 처음 생겼을 때 지나가서 드렸는데 대기 시간이 2시간이 걸려가지고 안 갔던 거예요. 영영 못 드셨어요? 근데 다른 저는 대형 매장을 별로 안 좋아해요. 우리다!
광합성한다. 우리 리저브 매장 중에 특이한 점을 지금 발견했어. 마크가 옛날 마크. 카페라는 사람으로서 스타벅스에 없어도 알지. 가자. 날씨가 너무 좋아서 걸어도 질리지가 않네. 많은 사람들이 보면 결혼하고 자식을 낳고 하면 자기의 본연의 모습 많이 이렇게 모으시는 분들 많이 계시고 같더라고요. 정말 이해가 가요. 삶의 흐름상 그 의미가 없어지고 결혼을 하거나 자식을 낳아서 본인의 인생을 즐기고 나를 놓지 않는 게 진짜 너무 행복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많이 하거든. 나를 사랑하는 사람들한테 가장 큰 행복을 줄 수 있는 건 내 자신을 사랑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 만화된 너였거든. 찍지 말라고. 잠깐 쉬었다 갈까요? 네, 쉬었다 가요. 영화에서 나오는 것 같아요. 이런 데 브랜드가 진짜 많아. 나도 나중에는 이런 데 관심 많이 생기지 않을까. 팀원과 품바에 슈퍼주니어의 팀원과 품바 은혁과 신동이 있다면 매니저의 팀원과 품바 여기 들어있습니다. 이 동네를 처음 와서 이 동네는 좀 새롭네요. 가려고 했던 데가 있었는데 길 잘못 돌아가지고 다시 돌아가고 있어요. 재밌네 오늘. 나 길 잘못 들었다. 길 잘못 들었어. 길 잘못 들었어. 아 여기 안 가본 데라서 한번. 근데 안 가봤던 길이라 좋네요. 그런 정보 어떻게 찾으세요? 구글 지도 막 표시해서 다니시는 거예요? 아 맞죠. 구글에 이렇게 검색을 해놔요.
언제 한번 저 지도 질끗찾게 털어야 되는데. 집요하죠? 왜 있는 거죠? 많이 내려왔네? 아이씨. 아, 날씨가 좋아서 걷는 게 지루하지는 않네. 다들 힘들 텐데. 많이 걷거든요, 진짜. 그래도 우리 거기 차집 한번 가볼까요? 가볼까요? 네, 뭐 차를 가서. 안 내면 좀 뭐 쉴 겸해서 차집인데 괜찮은 것 같아요. 네. 아, 그럼 그 차집으로 한번 가보자. 네. 나름 파워워킹 안 하고 있거든요. 나름 천천히 걷고 있는데 다른 분들은 이제 어느 정도 나랑 다니면서 익숙해진 것 같고 김민희도 어느 정도 익숙해졌는데 저거 자꾸 쳐지시는 거 보니까 맨 처음에 김민희는 계속 근데 지금 아직 숨 안 차잖아요. 체력이 강해진 거 이제 덜 힘들지? 몇 번 다니니까 나랑 더 우리 원래 기준에 찍었던 감독님 두 분의 총으로 찍었으면 이미 카메라 감독님들 나가 떨어졌을 것 같아요. 그거 진짜 무겁더라. 아, 그쵸. 어, 다들 체력의 문제가 아니라 무거워서. 그래서 오늘 가볍게 캠코더를 들고 오고 약간 뮤비의 세계관도 좀 살려보고. 그건 사실 캠코더는 제 연출은 아니고 제가 썼던 시나리오 안에서 시간을 이동하는 하나의 매개체로 캠코더가 나온 거예요. 캠코더를 테이블 꼭 갈아서 끼면 내 과거로 돌아갈 수 있는 거죠. 하지만 한번 돌기 시작하면 다시 되돌릴 수 없는 거죠. 한 번만 갈 수 있는 거죠. 오늘도 다시는 올 수 없듯이. 맞아요. 어디? 오, 근데 몇 번? 우와, 미쳤다. 이거. 나은 것 같아. 네, 맞아요.
뭐가 좋은지 좀 같이 들려요? 어. 이것이 목의 비결이다. 그런 거 같네요. 세팅 얼마나 있어요? 이게? 유료를 아시나? 이거 촬영했던 거 우리 찾집 되게 좋아합니다. 시간 되면 그런 데도 좀 좋아. 저는 위치는 모르겠고 갈 수 있으면 여쭤볼게요. 아, 네. 바로 근처였었어요. 근데 와, 거기 괜찮았어. 깜짝 놀랐어. 이제 가야 되겠구만. 와, 하늘 미쳤다. 여기 근처에 갈 데 되게 많아요. 네. 네. 좀 돌아보고 놀다 가요. 근데 오늘 이거밖에 안 걸었어? 5km밖에 안 걸었네? 자연스럽게 하라고. 카메라 있는 거 하자. 아, 원래 이런 거 하는데. 취향이니까. 이게 여기 가이드 화장실 같다. 그렇죠? 이거 계속 줘요? 형 화장실 갔을 때도요? 아, 그래요? 화장실이요? 근데 중간에 나가는 것보다 이게 낫죠. 저는 어쨌든 작가의 의도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형은 작가의 의도보다 본인이 느끼는 감정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오디오 가이드를 다 들으면서 천천히 보는 스타일이면 형은 보고 바로 느끼는 감정들을 보는 스타일이라서. 나중에 형님 대신 한번 에세이 주세요. 그래, 형 대신해요? 반독으로요? 그러면은 막 그런 거 봐야 되는데 최근에 허술의 전화 빨리 가자. 주면의 칼날 같은 거랑 진격의 거인 이런 거 형이랑 가자. 원피스 전시 보러 가자! Been at it already had my tarot read. Things are looking up for me, that's what my tarot said. Been pumping out pheromones, I'm wearing red. Young Jerry Lawler, king with the. 아, 이게 히말라야 암벽과 조작한 디지털 아트를 하시는 거예요. 직접 촬영도 하는데. 근데 진짜 위성으로 산맥 이런 데서 처음 찍은 거 같은데. 이거는 직접 찍은 거 아니야? 아니. 동물 같은 거 찍은 거 아니야? 3D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3D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방영 부분에 세팅을 해놓은 상황을 이건요? 딱 감각적으로 이렇게 얘기해서 그럼 저거는 다 3D 모델링에서 만든 거고요? 근데 저 3D 부분이 직접 노래나 똑같은 거를 가져다가 저렇게 모형을 본인이 만들어서 뭐로 만들어요? 잘라져 있는 돈을 가지고서 만들었어. Highly gifted, my jacket's thrifty. Watch me get a pattern shifted, just acting different. Living in my minutes, I'm catalytic.
와 진짜 이거 작업 힘들었겠다. Oh, 야 눈이 너무 많은데 지금 초점이 안 잡혀요. 눈이 너무 황골폭증처럼 있다고. 이게 다 브랜드를 섞어가지고 한 다 유명 브랜드들 계속 나와. 머리 아픈 거. 저요? 지금 색깔이 약간 비슷하죠? 이렇게 하면은 뚱이 안 보이겠는데. 어? 이 바지 그게 콜라보네? 뭐 핑크색이지? 40달러 is show money, that's what they stole from me. 뭔가 시선 따라가는 그거 같은데. Go find me a snow bunny, ask if this cold world's making a nose runny. She melted, I wear a cape that is velvet. Couldn't see it, she felt it. See it all like I'm Elvis, move my hips like I'm Elvis. I don't pitch it, I sell it. Couldn't picture me jealous, turning fans into zealots. Tuning in when I tell it. There were 15 people at the gig, saying oh my god what fun this is. Did it all, did it right, did it big. Yeah, buddy, we were loving it. New cards, new deck, new life. King of Cups, he comes up right. Always, all days, all nights. See you, I, do I, do I. New cards, new deck, new life. King of Cups, he comes up right. 그냥 홈잡죠, 그냥 히터 좀 쓰자. 먹을 거 좀 사줘. 아, 아무것도 못 먹었어 아침부터. 아, 아침부터 아무것도 안 먹었고 지금 엄마 잃을 거야. 최근에 갔던 거는 미디어 아트라 이런 것도 갔다 왔었어. 괜찮았어 이번 거? 엄청 좋았어. 그 예전에 여기에서 박서보 전도 너무 재밌게 봤었고. 아. 정상화 전치도 너무 좋았어요. 저는 여기는 그래도 꼬박꼬박 거의 오는 것 같아요. 네. 네, 왜냐면은 전시 여러 개 한꺼번에 볼 수 있고, 그 여기 위로 올라가서 이쪽에 잔디밭 있고 벤치가 있거든요. 좀 날 좋은 날에 거기에서 좀 쉬었다 가거나. 그 여기 따릉이 정류소가 여기 있어요. 그래서 따릉이 타고 딱 여기까지 오기에 되게 좋아요. 그리고 따릉이 타고서 종로까지 내려가가지고 거기서 밥 먹고 하면은 딱이죠. 따릉이가 자전거 얘기하는 거지? 서울 자전거는 따릉이. 대전 자전거 이름은 타슈. 광주 아세요, 광주? 광주요? 탈게. 탈게? 타랑게. 타랑게? 아, 꽃이 너무 이쁘다. 닮았는데? 형, 나 닮았는데? 안 닮았어. 안 닮았어. 맛있겠다. 맛있지? 스마트폰을 하도 많이 해서 목이 다 이렇게 구부러져. 맨 처음 들어올 때 스마트폰 하나 그린 거네. 에너지가 있으면 돼. 그걸 연결해. 그림 친구 되게 느낌 좋다. 맛있긴 진짜 맛있어.
사주 가서 먹었던 팥빙수집 이름이 기억나냐? 형이랑 갔을 때. 단 거랑 탄수화물을 하나도 안 먹었어. 진짜. 한 달 동안. 너무 힘들었어. 어제 딱 이제 촬영 끝났으니까. 레어로 제품이잖아 다 저거. 레어로? 얘네 이렇게 철제 선반 같은 거를 얘네가 컬러를 입혀가지고 이렇게 이쁘게 잘 만들었었어. 이렇게. 이것도 얘네가 그 만든 소파인데 맞아. 뭐 마실래? 아이스 아메리카노 형은? 여기 아이스 아메리카노 한 잔이랑 형 아까 전에 흑임자 먹고 싶다고 하지 않았어? 차콜 라떼. 저기 앞에 저기 막 물 나오고 하는 거 저거 보러 갔다 오자 형. 어? 형 나가서 저거 물 나오고 하는 거 좀 보러 갔다 오자. 이쁘잖아. 나 힘들어. 저거 뭐가 이뻐? 그냥 샤워 저기 뭐 세수하려고? 사진 찍고 오는 거야. 앞에. 이게 뭐? 오바르를 해. 들어서 씻어도 되는 거예요? 이런 거? 형하고 다니기가 쉽지 않으시죠? 형이랑요? 네. 아니, 좋아요. 다 먹을게. 예스. 밥. 어. 아니야, 밥 먹고 반주. 이것도 먹어봐야지요. 이것도 먹어봐. 이건 뭐야? 뭐 뭐야 이거? 이거? 어? 아 아빠 테스트. 오늘 동생 만든 모자 아버지 테스트하고 왔대요. 아 진짜 솔직하게 얘기해서 아버지가 나면 제일 재밌는데 제가 진짜 한 10번 정도 얘기를 했는데 다 거절을 먹었어요. 아빠랑 좀 친해졌어? 원래 친해. 하나도 안 친하잖아. 아빠가 너 잘 삐져가지고 되게 속상하다가 트집을 하소연하셨어. 아빠는 이러던데? 형은 이간질쟁이라고. 아빠 지금 아까 표정 굳으신 거 사진 딱 나오던데 뭐. 그 다음 사진 웃고 있는 거 몰라? 아빠랑도 친하게 지내. 엄청 친해. 엄마랑만 친하게 지내지 말고 엄마랑 너랑 똑같이 생겼다고 사람 차별하는 것도 아니야. 아니야 오히려 아빠랑 더 친하지. 그래? 왜? 응? 엄마가 차별 대우해서? 어린 대학교에 그거 있었어. 뭐? 내 졸업식 왔는데 네 졸업식 안 와서? 같은 날인데? 그때 막 우리 집 형편이 그렇게 엄청 넉넉하진 않았었는데 뭐 어려웠지. 근데 어쨌든 고기 반찬이 없었거든 계속. 근데 형이 천안 집에 오는 날에만 고기 반찬이 있어. 아 데뷔하고 나서? 어 아니 데뷔하고 나서. 아 초창기에? 어 하긴. 심지어 나는 형이 오는 줄 몰랐어. 근데 반찬 보고서 어? 오늘 형 와요? 너 그런 썰 재미난 거 많잖아. 많지. 너 옛날에 그 생일날 때 엄마한테 전화했어. 엄마 나 그 생일이라서 그런데 용돈 좀 주시면 안 돼요? 이랬어. 근데 친구들도 우리 와 있는 상태야. 응? 피자 좀 시켜 먹으려고. 아 또 누구 생일인데? 하면서 막 하는 거야. 응. 그, 아, 제 생일이야 하니까 엄마가 아 그래? 아빠 좀 있으면 퇴근하고 집에 오니까 아빠한테 달라 그래 이래. 아, 알겠어. 아빠 기다리고 있어. 나 안 오는 거야. 나가려고 엘리베이터를 타려고 하는데 아빠가 내리는 거야. 아빠가 내리면서 나한테 뭐라는 줄 알아? 오늘 생일이라며? 모르셨다는 거네? 아무도 몰랐어. 야야야 미쳤다.
여기 한국의 뱅크시. 한국의 뱅크시. 역시 나는 가을을 좋아해. 가을 좋지. 여름이 제일 싫고. MBTI가 있고 오리지널 있고 MBTI. 아 이거 가까이 뭔가 하고 어? 그 이게 낫잖아. 가까이는 이게 가까이 이거 낫잖아. 이거 잘 나왔는데? 난 저기 잘 나왔는데? 오늘 식사하셨어요? 저녁 식사? 빈속이셔요? 아니요. 그러면 식사 안 하셨으니까 좀 드시기 편한 걸로 해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개구리에다가는 왜 물을 붓는 거예요? 혼자 마실 때 외롭지 않게 제 옆에 있는 친구가 되기도 하고 제가 아무리 약하게 버려도 물 튀기니 얘한테 흘려보낸다 생각해 주시면 좋겠어요. 제가 지금 앞에 내려드린 잔이 민국계 잔이라고 해서 중화민국식이라 1911에서 1912년도 잔인데 그 당시에는 잔에 바닥에다가 사인을 하는 게 아니라 안쪽에다가 새겼었어요. 골동장을 좀 꺼내봤어요. 아, 좋다. 조금 봐요. 제가 지금 내려드린 보이차가 카페라면 엄청 맛있다. 낮은 계열이에요. 그 아침 빈속부터 주무시기 전까지 좀 하루 종일 편하게 드실 수 있는 계열이라. 오늘 하루 조금 덜 먹었다 계속 얘기하는 거. 나 지금 한 달째 안 먹었다니까. 그래, 난 하루 못 먹었어. 더 건강해질 거야. 어떻게 밥을 안 먹는데 더 건강해져? 저는 쉐이크 같은 거 아이스 바닐라 라떼요. 아이스 바닐라 라떼 네 잔 마셔. 아이스 바닐라 라떼 네 잔 마셔요. 그리고 잠이 안 온대. 카페인을 그렇게 먹으니까 잠이 안 오지. 나 네 잔은 안 마셔. 많이 마셔봤자 한두 잔이죠. 한 잔은 절대 없어. 경기고 있기 전에 만들어진 축대라 120년의 축대고요. 저희 다실 건물이 80년 정도 됐어요. 좋다. 이렇게 옛 것을 살리는 게 저는 좋더라고요. 뭐 형이랑 오늘요? 좋았어요. 원래 이렇게 형제들끼리 다니는 일이 생각보다 흔치 않더라고요.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사람들 많이 놀랬었어 옛날부터. 동생 데리고 친구들 만나면 신기하다고. 형제는 진짜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서로 가정이 생기면 동생이 먼저 생겨도 그냥 예전과 같지 못할 수도 있다는 생각을 조금은 해요. 한 살이라도 더 어릴 때, 더 젊을 때 더 추억을 남기고 싶어요. 그것들에 대해서 후회해본 적이 없고 그렇게 갔었을 때 뭔가 좋은 영감도 많이 받아왔기 때문에 이번 년도 외국 여행 진짜 한번 가자.